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13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학자 기념일. 마태오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려서 친구들과 재미삼아서 100원 내기를 하곤 했습니다. 100원 내기 할래? 라고 묻는 시기였죠. 이러한 내기는 주머니 속에 100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일 수중에 땡전 한 푼 없다면 애초에 그런 내기는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릇된 맹세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맹세는 굳은 의지를 내보이려는 의도인 것 같기는 한데 애초에 내 것도 아닌 것을 두고 하는 맹세라 터무니없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감히 자기 몸뚱이 하나조차 확신할 수 없지요. 건강도 그렇거니와 복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것이 아닌 것,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면 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미래를 자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한 바 있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분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거저 받았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글라레 선교 수도의 박재영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